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거 어떤 거냐면, 흔히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제 국당을 가거나, 이제 무당, 이제 선생님의 집을 갔어요. 예를 들어. 갔는데, 그런, 저는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이 뭐 귀신이 붙는다는 뭐 이런 얘기. 어디 오면, 무당 집에 오면? 네. 진짜 맞는지. 야, 우리 집 귀신들이 할 일 없어서 걔네 집 왜 쫓아가? 야, 내 집에 있어도 많이 드시고 대우받는데 못 모르는 집에 가가지고 뭐 거길 쫓아가서 뭐 한다고? 야, 그러면 교회 가면 하나님이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 맞지? 절대 그건 아니에요. 절대 무당 집에 온다 그래서 귀신이 붙어갈 수는 없어요. 어? 네. 왜냐면 이 신당은 어느 정도 그래도 도를 다 닦으신 분, 높으신 분들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조상도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해결을 해주는 거고, 네. 저기 또 바깥에 계신 분들은 네. 또 저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지. 이분들이 우리 집에, 만약에 구독자들이 만약에 무당집을 가서 귀신이 붙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 아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아니야, 무당집에 와서 귀신이 붙을 것 같으면, 네. 봐봐.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붙어 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상문집 가면은 네. 그 집 막 따라다니는 그 상문에 그 우리 상가집 가면 거기 다 귀신 붙어 와야겠네? 네. 야, 거기가 귀신이 더 많아. 아. 똥수가 가면 팔이 붙어 와야 되는 거야? 똑같잖아. 팔이 붙잖아요, 그럼. 야, 그래도 붙어 와서 따라가진 않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귀신이 붙어 간다 이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지? 아니, 우리 집 그래도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지.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그냥 고민 상담하러 오시는 거잖아. 네.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다 결정을 하고 오셔요.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 보면은 네. 답은 내려갖고 오셔. 답은? 그럼요. 어느 정도 자기가 답은 내려갖고 오셔. 근데 이제 그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러 오시는 거지. 무당집이 뭐 요즘은 다들 게 옛날처럼 야, 나 무당 여기 일자 눈썹에다가 빨간 리스트 부르고 알록달록하게 네. 안 해요. 요즘 또 세월이 글로벌한 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무당집이 막 무섭고 막 험악하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무당집에 온다고 해서 귀신이 붙어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도 많이 와라? 많이 오고 그럼요. 많이 오세요. 그 대신 딴 데 가지 말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괜찮지? 알겠어. 그러면 그럼 이 말하면 또 웃긴 얘기 해줄까? 다른 집에 가면 다 붙어요. 우리 집만은 마음껏. 농담입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고 절대로 무당집에 가서는 귀신이 붙지 않습니다. 알겠죠? 차라리 상가집을 조심해야지. 거긴 귀신이 더 많아요. 알겠어요.